살을 아, 쫙 잘 없어. 빼주시고 아, 좋은 웃기지만 일안 들어. 있으신가 봐요. 어, 너무 멋지세요.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. 오늘 그 베니스 영화제 초청받아갖고 왔는데요. 현지와 인사는 준비하셨어요, 그러면? 자존심이 있지. 한국말로 해야죠. 오늘 이제 수상을 하시는 수상 소감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. 아직 상을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요. 일단 받았다고 치고. 저는 방송에 대고 거짓말은 잘 못하는 편이라. 말씀 좀 해주세요. 오빠 눈 빨갛다. 괜찮아요. 빨간 거 안 보여. 이렇게 사람을 막 굴리니까 참 어이가 없네. 안 보여서 괜찮다고? 정원아 나 좀 속상했어 순간적으로. 아 아니야 좀 나왔어요. 말하지 마세요, 이제. 어떻게. 아, 눈 진짜 빨갛네. 용아 씨 밤에 좀잘 자야 되겠다. 그럼 이때 이렇게 자막을 넣어주시고요, 작가님. 눈도 이렇게 빨가면서 피곤한 와중에 이렇게 박용화 다이어리를 위해 노력하는 박용화상 역시 대상을 받을 만합니다. 오늘 용화 씨 의상 컨셉 근데... 포인트가 뭐예요? 나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. 오늘 컨셉은 아주 맨리한, 아주 남성적인 그 역대 그 007의 그 제임스 본드 젠틀맨.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시상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. 네, 스카파에서 처음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박용화 다이어리가 1등 먹었어요. 네, 여러분 덕분에 제가 대신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은 거고요. 또 엠넷의 많은 엠넷 재팬의 많은 분들 관계자분들을 대신해서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대리 수상이라고 할 수 있죠. 제 이름이 앞에 걸려서 좀 많이 창피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내년에도 더 이어진다면 좀 더 재밌는 모습으로 더 유익하게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저 이제 들어가서 저희 식구들하고 차라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거고요.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박용화 다이어리를 위해서 많은 영상 또 많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상 보여드려야 돼, 상. 트로피. 트로피 좀 갖다 주세요. 트로피 보여드릴게요. 박용화 다이어리 저 아직 못 읽어봤는데 아 이름 새기러 왔대요. 나중에 볼게요.
네. 영아씨 생각보다 대단히 잘하셨잖아요. 네. 축하드려요. 진짜 엠넷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작가님 또 이제 제가 얼굴은 못 뵀지만 뭐 편집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내부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분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카메라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뭐 제가 촬영 현장에서 있는 모습을 매니저들이 또 찍어준 거고 뭐 제가 가끔 셀프 카메라도 찍긴 했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솔직히 제가 얘기한다면 좀 창피하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고 한국에서도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욕심이 나는 거 있죠. 심플하게 부스럽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. 이 정도거든? 어때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, 이 정도에도? 좀 신는 거 있잖아, 일 있을 때. 자, 수상 소감 한마디. 나 진짜 나는 이중기, 중기가 타면 나는 나 중기. 내가 볼 땐 중기 줄 것 같아, 중기. 그래서 빨리 수상 소감. 수상 소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? 수상 소감. 나 완전 짧게 할 것 같아. 느낌은. 진짜 받으면 땡큐 이러고 내려오고. 땡큐 이런 거 아니고 뭔가 할 말을 하고 싶어 하긴 하나 기억을 못 하고. 아다사. 가자, 늦었다. 되게 마음에 드세요? 유정 선생님? 머리? 해피니에요. 이따 문자 할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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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